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실내 산딸기밭 왕산딸기 묘목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을 요즘 잘 줘서 그런지 아주 똘똘하게 애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왕산딸기 나무 어린이집이죠, 여기는. 네. 몇 주가 있는지 지금 뭐 세보진 않는데 어림잡아 그냥 한 100주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토마토 어린이집. 네. 길가에서 떨어져 있는 아이들, 저절로 자란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역시 관리해주고 물잘 주니까, 예. 네. 체력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풀도 잘 뽑아주고, 날마다 관리를 하니까, 야, 풀 보세요. 풀통에 풀이 가득합니다. 네, 저 풀들을 잘 모아서 또 퇴비로 이용하는 거니까, 예. 네. 그냥 뭐, 소박한 농꾼이죠, 저는. 소박한 농꾼. 상당히, 네. 소박한데 욕심이 많은 농꾼이에요, 욕심. 작은 평수에서도 이렇게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날마다 뭐 조금씩, 아이고, 풀 뽑아주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밑에 부분 있잖아, 밑둥에 있는 거. 이게 별로 광합성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 다 따주고. 어휴, 여기 버드나무가 이 안에 들어가 자라네? 참, 버드나무. 여기 버드나무야, 버드나무. 네, 카메라 초점이 안 맞죠? 잘. 여기 버드나무입니다. 그냥 냅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우, 얘도 거의 죽었다 살아난 저기 포도나무인데. 그래도 뭐. 이파리가 멍성한 것 같았는데, 지금 그래도 열매도 맺고. 잘 자라네요. 뭐, 단독으로 이렇게 자라니까 그런지, 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우, 이거 무슨 뭐, 고구마밭에 풀이 안날줄 알았는데, 풀이 또 나네요, 이렇게. 자, 많지는 않은데. 아우, 진짜,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분을 만들어서, 고구마 이렇게 심은 걸참 잘한 것 같아요. 자리도 안 차지하고. 근데 이제 줄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세력이 확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겠죠. 안 올라오면, 예. 네. 자연의 어떤 현상이 아니죠. 계속 뭐 자라고 성장하는 게 자연의 이치니까 제 바람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야, 뎁사리가 보세요. 이제 조금씩 이제 꽉꽉 차니까 되게 예뻐 보이죠. 뎁사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뎁사리가 없는 집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뎁사리를 해가지고 빗자루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네? 집집마다 뎁사리가 다 있어서 이게 나중에 좀 가을 정도 되면은 이게 마르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빗자루를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려가지고. 저렇게 집마다 다 뎁사리 빗자루가 다 있었습니다. 쌀이 빗자리, 빗자루. 야, 어저께 이거 보시면 산딸기, 예, 이렇게 다 수확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죠. 네. 빨간 게 이제 또 딸기 있네요. 아마 내년에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딸기가 이런 식으로 주렁주렁 진짜 달릴 것 같아요. 올해. 어린애들을 진짜 이렇게 심어가지고 작년 겨울에 11월, 겨울은 아니고 늦가을에 막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만든 밭이라서 어쨌든 내년에는 정말 기대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둘러보면은, 네. 비가 좀 한번 와야 돼야, 와야지 이제 좀더 이제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을 맨날 맨날 주는데도. 자, 우리 산딸기 또 이렇게 많이 땄는데. 근데 얘는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파리가 죽네요. 어차피 열매 맨 가지들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거 신초라고 하라고. 이거는 지금 열매 다 가지 이렇게 빨갛게 지금 된 느낌이죠. 이거 다 잘라버려야 돼 나중에.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자르면 또 앙상했던 신초만 몇 가닥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내년에 또 열매를 달고 나올 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아우 뭐 그래도 풀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안 했으면 완전 정글의 법칙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저께 물을 좀 주고 갔더니 옥수수 밭에 옥수수가 또 훅 자란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태양이 빛이 느낌이 완전히 너무 뜨거워요. 보통 뜨거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와, 잠깐이라도 서 있을 수가 없네. 뭐 이래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어지간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 뜨거워요. 지금 나갈 수가 없네 진짜 밖에. 자, 그래도 촬영을 위해서 저는 나가야죠. 자, 호박도 보시면은 이렇게 세력이 점점 이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니 단호박이에요. 네, 단호박 좀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단호박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호박을 좀 잘 좀 먹어보려고 두 개를 비싼 걸 주고 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이게 그 토마토를 이쪽으로 옮겼는데, 네, 거름통을 이렇게 꽂아줬어요. 마치 수에 꽂아주듯이 있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거름이 녹으면서 얘한테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는 거죠. 네. 아주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거름통, 거름 구덩이를 파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저는 이제 물 같은 거를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밑에 페트병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막 뚜껑을 뚫어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뒤집어 놓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빗물도 많이 받아놨고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할 거 없는데, 거름은 제가 또 이제 시기를 또 놓치면 또 이게 못 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거름을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박 마디 호박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 요 세력은 요런 것들은 잘라줘도 돼요. 이게 뭐 구독자님 중에서 어떤 분이 또 걱정하시는 게, 아,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자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챙이들 있잖아요. 광합성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파리들은 사실상 밑에서 통풍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상당히 방해를 하게 되면 이제 질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래 느낌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밑에가 훤하고 시원하니까 마치 그냥 우리 병, 저 뭐지? 예, 동물들도 병 걸리면 털갈이 같은 거 이렇게 저 뭐야지 이렇게 다 한번 밀어주듯이 털을, 그 새털이 나오듯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다 이렇게 밀어주고 깨끗하게, 예, 제거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데이지 진짜 꽃, 이거 주워 온 건데 정말 예쁘네 이거. 아, 진짜 좋습니다. 예뻐요. 자, 풀이 보시면 여기도 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뽕나무에요. 뽕나무를 주워왔어요. 주워다 이게 심은 건데 처음엔 죽을 거 갖다 심으면은 기존의 이파리는 다 죽은 것 같이 막 떨어져요. 시들시들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네요. 네, 잎을 피우고. 그러니까 나무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어우, 양배추 보세요. 실감이 안 되시죠?
지금 한 냉사 안으로 양배추 저 배추 꽉 차고 있네요. 수북한 진짜 이게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를 바로 근처를 두고 여기 이 겨자채거든요 이게. 자 제가 애벌레를 몇 마리 아우 애벌레가 또 여기부터 보이네요. 어저께 저 지인한테 이걸 따다 줬는데 이게 까만 게 애벌레 똥이에요. 이 배추를 이거를 아주 그냥 아작을 해버리니 그냥. 야, 요놈이 범인인데 최근에 좀 잡아줘서 그런지 보이진 않네 지금은. 한 마리밖에. 얘는 뭐 다 초토화 됐네. 이렇게 됐는데도요. 양배추고 배추고. 에? 어휴, 여기도 있다. 이렇게. 이게 어디서 기어나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에? 도대체 어디서 기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겨자채 이런 건데 양상추 이런 건 안 뜯어먹어. 상추도 그렇고. 어휴, 참,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딱 보면 참외를 아들 손을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예, 옛날에 우리 육실하라 아시죠? 그 소에다가 범 죄인을 이렇게 머리, 팔, 다리 하나는 뭐야?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개 그 소를 땡겨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것처럼. 아 왜 갑자기 이게 나오지? 그냥 세 개를 삼실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손자순에서 이게 손자순이에요. 여기서 이제 응? 여기도 손자순 나오지. 막 다 나와서 이제. 여기 아들순은 8개에서 8번째 잎에서 적심을 했어요. 손자순에서 얘는 그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순은 처음부터 얘는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미순은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제가. 네, 병이 들은 근데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어미는 한 5장에서 잘랐어요. 그리고 어미순 거기서 건강한에 한 두세 개의 그 아들순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외를 키운 건데, 그리고 또 아들순에서 또 이런 식으로 손자순이 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또 따잖아요. 이거 이미 무슨 흰가루병인 뭐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예? 녹균병 같이 이렇게 걸렸는데,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거미손, 이런 것도 잘라버리고. 네. 그래서 영양분이 빨리거나, 이제 어쨌든 손자순에서 이제 열매가 쭉쭉 달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름도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거름통도 엄청 잘 자랄 거예요. 아마 이번에 진짜 아주 그냥 저도 이제 실험적으로 그걸 이제 볼 예정이지만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참외가 달릴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터널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이, 한 마리 애벌레가 어디 갔냐? 자, 미꾸라지들에게 애벌레를 증정하겠습니다. 야, 어디 갔냐? 여기는 우리 미꾸라지들이 사는 곳입니다. 냅두면 먹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참외라는 어떤 분야를 뭐 원래는 제가 진짜 내년에는 여기다가 좀 멋지게 터널을 좀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예? 그렇게 좀 다른 데다 하지 왜 여기다만 할라. 여기가 땅이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작물이 잘 돼.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수박이 제가 이렇게, 예? 아두순을 세 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운 겁니다. 어미순은 상태가 안 좋아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들순이 세 줄기가 이렇게 나가서 수박은 아들순에서 자라요. 그래서 이제 마디를 8마디인가 9마디에서 이제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지금 하나 달고 있고, 네, 그 밑에 있는 꽃은 다 따져버렸습니다. 여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줄기가 막 계속 세력을 막 지금 뻗어 나가면서 이쪽으로 해서 뭐 한 10m 이상 막을 것 같아요. 이게 줄기가 뻗어 나가는 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이런 거다 잘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손자순이 여기서,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커팅하겠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막 격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손자순이 또 자라면은, 이렇게 쭉 나가는데 또 에너지를 양분하는 어떤 또 에너지가 막 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로. 해서, 그런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야? 자, 요것도 아들 줄기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건데, 일단 요걸 잘라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잘 보시면서 작물들을 관찰하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됩니다. 뭐 토마토는 제가 뭐 겨순 따주고 뭐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잎이 너무 우거졌다 싶을 때는 잎도 좀 이렇게 쳐줘야 돼요. 땅바닥에 너무 끌린다 싶은 것도. 네. 차, 열매가 이제 그냥 아주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열매다운 열매가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좀 웃기지만, 말장난 같지만, 예전에는 열매가 많이 달린 걸 욕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건강한 열매, 좀, 한알 먹더라도 좀 맛있는 열매를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돼 있는 거는 좀 잡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곁가지가 있죠, 이렇게. 잘라주고. 자, 집게가 이럴 땐 제일 좋아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농약 가면은 안에 철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로 지금 잘라줬는데, 아, 잘라진 게 묶어줬습니다. 자, 제가 묶어주면은 아주 쉽게 또 케이블 타입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자, 토마토가 겨순이 또 최근에 안 봤더니 이렇게 많이 있네요. 겨순 제거. 요런 거를 이제 수시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우, 야, 이게 어쨌든 이렇게 위로 매주시고, 날씨가 진짜 뭐 태양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야, 굉장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저는 좀 건강한 거를 좀 추구해요. 이게 지금 이파리가 옆에 닿잖아요. 그럼 잘라주는 거예요, 서로. 이게 겹쳐가지고, 닿으면은, 예, 광합성이 뭐, 얘가 하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너무 다 자르면 안 되지만, 겨까지 요거는. 겨까지가 좀 보이지 않으신가요? 예. 이렇게 겨까지 좀 쳐주고, 요것도 겨순 제거해주고, 겨까지나 겨순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여기도 겨순. 며칠 안 보면 또 이게 확 자라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텃밭이 저도 하면서, 야, 일주일만 안 보면은,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진 농부들은 작물이 크고 있는 동안에는 눈꽃 틀 새가 없는 거예요. 계속 관심 갖고. 야, 저는 뭐요 정도 가지고 이렇게 뭐 맨날 이게 저거 하지만, 진짜 농사 이게 저거 하시는 분들, 이게 밑에 보세요. 밑에도 이런 거다 잘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휴,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방임하고 막 키우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열매 자체가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싫어하지 않은 거. 양분의 그, 뭐라고 하다, 이것도 보세요. 양분들이 서로 그냥 막 여기저기로 분산이 돼요. 양분의 그 누수. 그런 것에, 이것도 보시면, 여기, 아, 지금 열매가 좀 달려가지고, 요거는 그냥 키우겠습니다. 원래 자르면 이쪽으로만 열매가 딱 집중이 되는데. 자, 어쨌든 뭐 잘라줘야 돼요. 풀도 뽑아줘야 되고. 자, 오이도 어저께 하루에 하나씩 요즘에 따먹고 있어요. 계속. 네, 오이가 또 이렇게 많이 자랐죠. 오이는 이제 물만 주고 진짜 방임해서 키우면 돼요. 호박이랑 이게 거미손만 딱딱 잘라줘.
이렇게 잘 잘라주시면은 관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맨날 관리되는 그 모습이 정말 재밌어요. 관리되는 대로 애들이 정말 잘 자라거든요. 네. 포도나무도 재밌고, 네. 토마토도 재밌습니다. 키우는. 야, 제가 지금 이렇게 더운데, 밀짚 모자도 안 쓰고 지금 뭐 하는 짓이. 지금 진짜 이러다가 완전, 내일도 무대 위에서 노래한 성악가. 아무리,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모자 어디 갔냐. 아이고, 엄청나게 덥습니다. 제가 그냥 엄살을 떠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블루베리도 보면은, 어우, 이제 제법 이렇게 익었어요. 따먹을 게 있다는 소리죠. 두 개만 먹어볼게요. 딸기도. 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집 뒤에가 산이라서, 언제든지, 맨날 그 딸기가 나오는 자리도 알고 다 알잖아요. 집 근처에 있으면은. 그럼 거기에 뭐가 열매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가서 보는 게 되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한눈에 다 이렇게 모아놓고 실제로 키우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포도나무 물을 잔뜩 많이 줬더니 네, 세력이 그냥 아주 더 지푸른 그 포도의 느낌이. 아, 빨리 그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제 마음 같지가 않네. 호박도 좀 쭉쭉 올라가가지고 그냥 참, 여기 그늘을 다 덮었으면 좋겠네.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텃밭의 풍경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이제 점점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덥고, 예? 정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쉬엄쉬엄 건강 관리하시면서 물 많이 드시고 그러셔야겠습니다. 우리 몸 또한 이제 농사로 생각하면, 하나의 작물로 생각하면 우리 몸도 좋은 거를 공급을 해주고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과 작물 생명체는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절로 방임해서 자라면은 늘어나는 건 뱃살과 예? 각종 질환 질환에 시달리다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되시고 잘 관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